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정우 선수, 차정환 선수 모두 다 두 팀에서 저그 에이스라고 한다면 딱 맞는 선수들인데, 최근에는 4월 19일에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3대전 1대1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린 도명현 선수 경기결과, 김정우 선수와 차정환 선수의 경기 결과를 안장의 능선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3점까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 경기 환장의 능선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것은 김정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관전 편의를 위해서 컬러를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차명환 선수입니다. 9시적인 차명환 선수 그리고 김정호 선수가 3시 지역에 있습니다. 예, 만약 최종 결정전까지 간다면, 최종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양팀이 진검승부를 아웃사이더에서 하게 된다면 이 양 선수가 맞붙을 가능성도, 리매치를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저그가 아무래도 할 만한 전장이고, 예, 양팀의 이번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차명환과 김정호 선수 마지막 팀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때 많이 출전했던 선수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은 예, 부드러운 선택을 차명환 선수가 예, 할 생각인데, 직접 스프링폴 짚고 있고요. 네, 이성은 선수가 5세트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시죠. 예, 지금 기세를 본다면 진짜 맞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칸 오늘 진짜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명환 선수가 저그전 치르면은 또 동득전이기 때문에 모르고, 이성훈 선수가 또 태태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김가을 감독이 그래서 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J는 말려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안 헤어나오면은요, 이게 늪입니다. 클라죠, 클라죠. 예, 이거 클라죠. 나이 났는데요. 김정호 해처리 판다. 진짜 땅을 왜 인용매합니까 이거? 불운입니까? 진짜 김정호께서가 예. 지금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드가 이런 식으로 갈리네요. 아, 이건 진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예. 네. 이렇게까지 되나요? 이게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렇게까지 되나요? 야, 이거 진짜 조균환 감독 이제 속으로는 진짜 대성 통곡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김정호 선수 무너지면 3대0이고요. 박동철을 빼야 돼요. 이제 조균환 감독 입장으로서. 게다가 예, 레어 먼저 갑니다. 뜁니다! 뛰고 레어 먼저 가고 추가로 발업까지. 진짜 속으로 진짜 또 주먹을 불뿜지면서 박동수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이 세트에서. 그렇죠. 네. 야, 이걸 이렇게 되면요, 김정호 선수가 앞마당을 취소하게 되는 순간에는 상대방보다 레어 타이밍, 그리고 모든 게 예, 레어 타이밍도 늦고, 여차하면 차명호 선수가 상대방의 김정호 선수의 입구 쪽을 막아내면서 시간 끌면서 스파이어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라 앞마당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네, 이 자, 판단은 예. 이 판단은 옳아요. 앞마당 포기하는 순간 김정호는 패배입니다. 예, 그냥 싸워야죠. 드론 잡아줘야죠. 자, 늪에 빠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론 잡아주고 있죠. 드론 차명호 드론 하나 둘 컨트롤이 좋기는 좋은데 계속 정원이 달려오고 있고 예. 드론은 싸우면 가다볼 수밖에 예. 없고 그리고 레어에서 있고. 또 레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세트 묘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발업까지 안 누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도 잘 덮쳤어요 김정호. 정원이 나오면서 반격하고 있는 김정호 선수 아주 스피드업까지 한번 타죠. 네, 스피드업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벌써 레어 완성 됐고요. 레어 네. 완성 돼버렸고 자원 채취 못했었고. 자, 우선은 아스파이어 뭐 발업되면서 저글링으로 압박을 가해주면서 예, 스포컬론이 지으면서 막아야 되는 김정호 선수 입장인데 예. 저글링 양은 김정호 선수가 밀리진 않아요. 하지만
발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빈틈을 꼼꼼하게 막아줘야 돼요. 진격 실패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대열이.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네, 김정호 선수가 지금까지는 오버로드가 잠시 막혀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형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저글링까지만 안전하게 막아내고 바로 라바 저글링 생산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찌르면은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김정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그저 역전하는 경기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예 상기시키면서 예 압박 가해주면서 예 운영 펼쳐야 돼요. 김정호는 올저글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비인집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올저글링이 아니고 아 드론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방어하면서 어떻게 장기전 가자는 자신감? 예. 자신감? 네, 예. 지금 당장 압박을 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뮤탈리스크 나은 뒤에는 뮤탈리스크 시간을 좀 끌어주기 위해서 공격 무도게 하기 위해서 저글링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가만히 있어서 절대로 안 돼요. 당장은 좀 드론 피해, 예, 드론 복구를 좀 하면서 상황을 좀 최대한 예. 이거 좋아요 지금 차명환 선수가 계속 드롤로는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예, 액션 보여주고 있는 차명환 선수입니다. 챔버 올려주고 있는 김정호 그리고 스파이로 완성됐고요. 네, 드롤 채워주면서 스포 컬러니 아낌없이 건설하고 저글링을 전정수 생산해가지고 상대방의 무탈스가 올만하면 공격적인 예. 플레이를 통해 방어를 이뤄내겠다는 김정호 선수의 생각인데. 예. 자 그러는 동안 차명훈 선수가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차하면 뭐 자신이 스파이어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무탈리스크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예. 라바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차명훈 선수가 김정훈 선수보다는 좀 더 유리합니다. 차명환 선수가 뮤탈리스크 이득을 많이 챙기게 되면은 저글링을 하니까 저글링으로 좀 빈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뮤탈리스크 결단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면 차라리 그냥 앞마당 먹으면서 예 투캐시 체제에 맞춰가면서 따라하는 운영이 좋거든요. 어차피 뭐 앞마당이 돌아가는 김정우라고 하더라도 레어가 안 간 상태고 레어가 지금 간다 그래도 스파이어 체제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도 늦지는 않아요. 저기 예, 차명환 선수가요. 예, 저리 되게 안 죽네요. 예. 예. 살았어요, 지금. 살았어요. 다른 저글링입니다. 예. 지금 진짜 뮤탈리스크가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예. 당장 뮤탈리스크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 이 뮤탈리스크로, 좀 압박을 주면, 네, 스포리풀은 파괴되면 좀 크죠? 예. 스포리풀은 굉장히 큰. 뮤탈리스크가 중간 이상체 자신의 기지로 날았을 때 김정은 달려야 돼. 저글링으로 달리면서. 후에 처리 저글링 많은 것을 이용해서 무탈리스크 최대한 뒤로 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수족이다가 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포커를 짓는데요. 아 예. 스포니풀이 만약 파괴가 됐다면 차명화 선수가 뭐 진짜 고민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바로 앞마당에 헤쳐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스포니풀이 파괴되지 않은 것은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 그냥 다행이죠. 예.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예. 네. 자, 스파이어가 정말 늦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따라오기 시작했고, 투캐스를 채취하고 있는 쪽은 김정호 선수. 뮤탈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와줘서, 예. 지금 뭐, 저글링으로 피해를 준다든지, 뮤탈리스크로 피해를 준다든지, 이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앞마당은 그냥 차명화 선수 따라가주는 편이 괜찮거든요. 자, 일단 저글링을 쫓아내고 있는, 차명환입니다. 성큰 완성됐고요. 네. 근데 점점 안정을 찾은 쪽은 김정호 선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병력들 가지고 이득을 얻어가지 못하면은 투캐스를 앞세운 김정호 선수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정호 선수가 정글링으로 찌르는데 앞마당 돌아가지 않고 해처리가 안 펴져 있는 걸로 보니까 계속해서 방어에 힘쓰는 모습인데 방어가 두꺼워지면 드라봅? 네? 드라봅? 네, 오버로드의 위치가 드라봅이라고요? 드라봅 그래도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근데요, 이게 지금. 드랍입니다, 드랍! 드랍이 된 상황인데. 예, 이건 승부수입니다. 뒤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뒤를 안 보는 거예요. 예, 통하면 이기고, 안 통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우대 정우전에서 드랍을 합니다! 참여하셨습니다! 봤어요. 눈치채고 네. 있습니다, 김정우. 예, 봤는데 사실 방향이?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예, 예. 오버로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주인공 잡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에서 저리 돌리고 잡고 있어요. 아, 이거 난리났습니다. 이거 마지막 위기예요. 김정우 이 위기만 버티려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차명환 3대0으로 만들어요. 차명환 선수. 자, 차명환 저걸이 컨트롤 내줘야 됩니다. 120m 저글링 들어. 이거 맞추면 뒤는 거예요. 아, 뮤탈리스크 나왔어요. 뮤탈리스크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예, 나왔으면 막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저걸 다 죽었죠? 예, 예, 저글링도 다 막아냈고, 야, 회심의 예. 드랍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에는 그 회심의 3세트라는 것이,
일단 드랍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에 벌써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김정우 선수가.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가다가 잡아나갔다는 얘기인데, 차명환 선수는 말이죠. 예, 이제서야 앞마당에 해처리를 피고 있지만, 김정우 선수의 타임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자, 정신 예. 한번 찔러보고 있습니다. 자, 뮤탄트, 뮤탄트, 사이 벌어지고. 여기서 뮤탄트 이름은 정도로 안 돼요, 차명환 선수. 뮤탄트 예. 이름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이겼어요. 예, 머리 지점이 좀 많아요. 예. 하지만 이 뒤가 뭐냐, 이 뒤가. 예, 차명환 선수는 상대방이 싸움 붙어오면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왜냐? 시간은 김정우 선수의 편이에요. 패드를 예. 채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싸움 걸어온다고 해서 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장면에서 진짜, 예, 뮤탈리스크, 동률 싸움이 나왔으면은 거의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제압을 해줬기 때문에 기회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생긴 것이고요. 라바 차이가 좀 있었고 게스 차이가 이제는 벌어지기 때문에요. 예. 예. 조심해야 돼요, 차명환. 드론 숫자도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뮤탈리스크 버려가면서까지 상대방의 드론 잡아주면 이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와서 뮤탈리스크가 드론을 손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수입니다. CJ 정혜씨 김정우. 네. 이 김정우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크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또 아래쪽으로 보내가지고 예. 상대방이 센터 쪽으로 올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똑같은 견제 들어가지고 이런 거 몇 번 나와주게 되면은 예 일부 나눠서 일부러 들어잡고 예 결국에 지치는 예. 쪽은 예 차명환 선수예요. 자,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예, 이 드랍도 선거 콜로니가 하나 건설되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드론이 없습니다, 차명환. 없어요. 야, 승리의 뮤탈리스크인데요. 예, 이 차명환 선수가 마음을 아예 먹고 3세트 드랍을 생각할, 예, 그런 생각이었다면은 좀 더 일찍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중간에 약간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느려진 거예요. 아, 이제 드랍도 안 통해요. 예, 뮤탈리스크도 점점 피자가 쌓여가고 있고요. 예. 야, 이거 김정은 선수 초반에 어려움은 약간 있었지만 컨트롤과 운영으로써 차명환 선수를 이겨가는, 예, 극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 오버로드 한 마리 찍고 스포닝 뿌리면은 몰라도 그냥 구드론이었거든요. 예. 구드론 대 12드론 앞마당이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김정우 선수의 능력이겠고. 네. 아, 그래도 차명환 선수는 어찌어찌 앞마당 굴려가면서 쉽게 스트레치할 만한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는 있는데 뮤탈을 잃지 않고 있고요. 아이고. 예. 야, 이거 차이도 좀 벌어졌고요. 예. 컨트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냥 뭐 지금은 스커지 거의 없이 단순 무탈리스크입니다. 예, 자, 그래도 스커지는 스커지 또 예, 뒤쪽에 스커지 부딪혔어요. 잘 부딪혔어요. 아, 그래도 안 되네. 스커지. 되게 많이 나갔어, 비원이. 예, 예,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래도 머리 숫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차명환 선수입니다. 예. 스커지 완타들. 이제 상황을 뒤져 돌이킬 수 없어. 지지. 예. 김정호 선수가 꺼져가는 CJ2의 불꽃의 살을 열어내고 있습니다. 네, 차명환 선수 초반 빅리 출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붙었는데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상황도 계속해서 김정호 선수를 수세에 몰리게끔 만드는 공격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김정호 선수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 자신이 가진 빌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스포어 콜로니와 결국에는 다수의 무찰리스트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에이스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네. 네. 아,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진짜 차명환 선수의 3cm 드랍이 대실패로 만들어진 거고 대실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마다 그냥 가져가면서 예, 특히 스케즈 만들어갔으면 뮤탈리스트 싸움에서는 뭐 불키심하게 밀리는 상황이 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대신의 3cm가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버렸네요.